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자기가 있는 장소를 이제 구글 지도상에서 알아맞히는 게임인 이치오게스터라고 하는 이거 보이시죠? 이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무궁한 영광이겠습니다. 뭐 무료니까요. 예. 좋은 교양 채널 하나 몰고 가시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자, 어디가 나올까요? 두근두근합니다. 네. 여긴 지금 남쪽 지방인데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기 어딜까? 하면서 봐. 자, 보인다. 저기, 뭐 보이네요. 자, 봅시다. 아, 일본이네요. 그쵸? 어디까지야? 아, 저기, 위에는 안 보이네. 113km까지. 이거 어디야? 지금, 가면 서쪽으로 지금 바다가 보이고 있네요. 그쵸? 서쪽으로 바다가 보이고 있죠? 바다죠, 바다. 자. 여러분, 일본은요, 자동차가 왼쪽으로 다니죠. 근데 일본인 건 알았는데, 어딘지는 솔직히 모르죠. 어딘지는 모릅니다. 지금, 식센 같은 거 봐서는, 꽤 남쪽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 보니까 뭐, 덩굴 식물도 있는 것 같고. 자, 지명을 좀 볼까요? 어휴, 뭐, 해변이 있네. 오. 좀 이국적이다, 그죠? 이거 뭐야? 뭐라고 써있나? 리버시바시? 아니, 이거 뭐라고 써있는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되게 이국적인데요? 혹시 오키나와 같은 데인가? 지금 풍력발전소도 있네요. 서쪽으로 바다가 보이는 곳이니까 일본의 어디일까? 여기가 서쪽으로 바다가 보인다면 태평양은 아닐 거 아닙니까? 태평양은 아니고 저 우리 동해죠, 동해. 우리나라에. 그쵸? 일본 사람들은 그거 자기 뭐 일본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동해라고 부릅시다. 자존심 있죠, 우리가. 그쵸? 아니, 자존심 문제가 아니죠. 그게 옳은 거죠. 그쵸? 지 마음대로 일본해래. 미친 것들 아니야, 진짜. 그죠? 자, 가만있어 보자. 어디야 도대체 근데? 지금 출입금지라고 돼 있네. 어디야, 어디야? 하코다테. 야, 이분들, 야,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게 보이는데, 홋카이도네요? 이상하네. 야, 이렇게, 그것처럼 보이는데. 하코다테가 어디지? 여기네. 왼쪽으로 바다가 보일만 하구만. 홋카이도 하코다테 맞았죠, 여러분? 아까 전에 그 지명이 나와 있어서. 제가 일본어를 좀 읽을 줄 압니다. 그래서 맞췄는데, 아, 저또좀더 왼쪽이었구나. 자, 됐고요. 다음 라운드로 가봅시다. 2라운드. 아, 오, 이거 뭐야? 대나무야? 아닌데? 블랙쿨라, 밴드 플라츠, 노르웨이 같은데, 인것 같은데요? 그죠? 이거 어느 나라 국기야? 국기네가 아닌 걸 수도 있고, 노르웨이인 것 같아요. 그죠? 반더 플라츠. 지금 남쪽으로 가고 있는데. 엠뷸런스라고 해요. 레전 개벨보르.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왜또 낑낑거리냐? 밥도 잘 먹고 잘 놀고 있었는데. 애들이 수컷인데 벌써 되게 투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진돗개네 믹스이지만. 이게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보르크 이거 노르웨이에 이거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북쪽인 것 같고요. 이거 차라리 지명을 찾는 게 낫지 어디에 가두면 이렇게 무슨 보르그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건가?
조르드, 보르그 뭐 이런 거. 웨딩, 스트라멘, 보나. 혹시 스웨덴인가? 플라츠랑 스웨덴인 것 같아요. 53페이지 찍자 찍어야 되겠네. 야 이거 찍었는데 맞았다. 야 스웨덴인데 야 지금 지명이 무슨 무슨 베르그 이런 거좀 약간 조금 그거네. 그 스웨덴어는 조금 이렇게 움라우트가 오에 움라우트가 들어가 있는 왜 으라고 하는 발음하고 노르웨이하고 차이를 모르겠단 말이지, 그죠? 노르웨이는 아 여기에 오에다가 동그라미에 이렇게 사선 그어져 있는 거 이런 게 많구나. 텐스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출발은 좋네요. 자, 3라운드 여긴 어딜까요? 지금 보니까 뭐야 이거? 말룽스? 모르겠네. 처음 가보는데 저기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 제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니고 있으니까 거긴 아닌 것 같고요. 영국은 아니고 또 그건가? 셀렌, 개블레, 뭐라? 뭐라? 또 북유럽인가? 셀렌, 뭐라? 어느 나라 말이야? 개블레? 뭐라? 여러분 이거 그거 .se SE가 어느 나라죠? 세르비아? 제가 처음 가보는 곳인데 세르비안가 혹시? SE 스웨덴은 뭐죠? 여러분 스웨덴은 SW인가? 스웨덴이 S인가? 세르비아가 어떻게 되어 있나 보자. 세르비안 나라가 어디 있었는데? 여기 있네. 세르비아. 아니요, 여러분, 세르비아는요, 저거 써요, 저거. 저기, 끼릴 문자 쓰니까, 러시아 문자 쓰니까, 스웨덴이야, 스웨덴. 스웨덴에, 어딘지가 문제인데, 모라라는 곳이었어요. 38초밖에 안 남았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잘 모를 때에는 여기다 뭐라. 오케이. 오늘 이거 운이 좋냐? 야, 요거밖에 안 떨어졌어요. 와 대박이다. 자, 4라운드. 이게 어디야? 우리나라 아니야 이게? 아니네요. 태국인가? 태일랜드다 그죠? 태일랜드. 태국, 타일랜드인데, 타일랜드 넓잖아요. 어딘지 어떻게 알아? 와, 진짜 열대 지방이 이게 그냥. 이런 데 날씨가 좋아서 그냥, 와, 일하기 싫겠다. 자, 뭐라고 써있나 볼까요? 지금. My home zone, 사리앙 108번 도로. 108번 도로.
8번 어딨냐? 뭔가 법칙이 있을 텐데. 빠이띵. 저기는 저거다. 111, 111, 113, 1, 101, 쌀량, 방코, 칸천아구리, 촌구리, 자칭싸오. 좀 똠양꿍 먹고 싶다. 그죠? 똠양꿍. 108? 108도로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101도로. 라오스는 아니고. 치앙마이? 됐다. 108. 지명이 없어. 어떻게 된 게? 모르겠다. 찍자. 오, 94km. 오늘 좋은데? 와, 오늘 잘하면 오늘 이방점 벌써 넘은 것 같은데? 와, 여기네. 치앙마이 근처에. 와, 여기 어디야?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다. 자, 다음 마지막 5라운드입니다. 오, 여기 이방점 넘어야 되는데? 어디야, 이게? 아, 또맨 마지막에 또 복병을 만나네. 미국인 것 같기도 하고, 러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굉장히 울창한 침엽수가 있는데요. 꽤 북쪽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다니고 있고, 지금 이거 어느 나라 차야? 미국 차인데. 캐나다인가? 캐나다일 수도 있고요. 호주? 아니, 호주는 이렇게 침엽수림이 있을 리가 없지.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니니까 호주는 아니죠, 일단. 단서를 다 종합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 이거 캐나다면 맞히기 힘든데. 표지판 안 나오나? 아, 여기서 또 걸리냐, 맨 마지막에. 아,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아, 진짜. 뭐 있다. 표지판 있다. 미국은 아닌 것 같죠? 자, 보자. 어디, 어떻게 되어 있냐. 읍살라, 읍살라, 읍살라가 어디지? 웨스트 햄머. 또 그거네, 스웨덴이네요. 그죠? 읍살라, 읍살라 대학교, 읍살라 대학교, E4. 찍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 남쪽이었네. 스톡홀름 이쪽이었네. 우프살라 대학교가 유명하죠. 그죠? 여기가 우프살라인가? 됐습니다. 그래서 2만 점 넘었네요. 와, 오늘 22,278점. 제 최고 점수가 아닐까 싶은데.
최고 점수일 것 같아요. 몇 위에 했나 보자. 600명 중에. 35등 했습니다. 600명 중에. 몇명 했어? 몇 명이야? 네, 그래서 오늘의 도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점수입니다.